아니 이것도 어디서 샀어? 저 뭐예요? 칼인 것 같다. 중식대잖아요. 아 중식도. 저거 왜 산 겁니까? 내가 잠깐 요거 한동안 썼었는데 아, 영향이 있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아, 예. 탁탁탁. 네, 저 봤는데. 예. 네. 나는 노르신 것 같은데. 아니. 저거 되게 오래 썼어요. 약간 진짜로 그 느껴지는 냉장고 관리가 저기 이 이과생들 같네. 딱 각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과생들 뭐 그 재료들 준비하는 거 같네. 그리고 보니까 뭐 오늘 행비들도 각이 다 잡혀 있고 지금. 그 자리에 놔야 돼요. 아 그래요? 예. 네. 아, 오늘만 그런 건 아니고. 네, 그냥 항상 저 자리에 있어야 돼. 아, 저 도마 밑에 있어야 되고 뒤에 펴져 있어야 돼. 돼지 비계가 맞네. 이거 설마 김치찌개 끓이는데 국물 내는 데서요? 맞아요. 김치찌개에 넣는 거 맞아요. 어, 김치찌개 넣는 거 맞아요. 되게 갈아서, 그러니까 거부감이 드시잖아요. 그래서 이걸 삶아서 갈아서 볶을 때 써요. 볶을 때. 볶을 때 쓴다고? 국물 낼 때 쓰는 게 아니라 국물 내고 건지는 게 아니라 이것만 활용하면 국물만 저렇게 텁텁하진 않는데 이거에다 뭔가 더 넣었으니까 국물이 텁텁하지. 아, 이제 국물. 어? 다시. 아, 좀 들어가서. 아. 근데 고춧가루가 많아서 좀 텁텁하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서. 아, 범인 잡았다. 어? 범인 잡았다. 김치찌개 이거 쓰지, 이거 넣지, 이거. 사골 분말. 사골 분말. 네, 맞아. 맞습니다. 이거 넣으니까 텁텁해지지. 아, 고춧가루가 아닌가 봐요. 육수를 저걸로 끓여. 육수를 그걸로 끓인답니다. 이게 과한 거예요. 이거까지 안 넣어도 되는데. 돼지 비계 들어가는데 사골 분말까지 쓰니까 저 뒷맛이 텁텁해지지. 이거지 이거 이 국물. 이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? 이것도 너튜브에서 보란. 보란. 야, 왜 텁텁한지를 찾아내신 것 같아요. 육수 사골 분말 가루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다. 이따가 내려오면 셋이 이거 약하게 한 거나 아니면 맹물로 끓여보고 비교해서 먹어봐요. 특히 라면 살이 넣으면 확 달라질 거예요.